안녕하세요.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시즌 세 번째 시간 김정래 세무사입니다. 오늘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 세법의 모든 것 그 세 번째 시간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과연 형법상 그 배임죄나 횡령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뭐 일시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세법상으로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계산을 하고 이 가지급금으로 계산한 계정이 과연 우리가 어떤 형법적으로 또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지급금이라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가지급금이라 하는 것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지만 어떤 법인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행위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나 또는 뭐 개인적 거래인지 알 수가 없어서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채 일단 임시적으로 회계상 처리해 놓는 계적 과목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결산 전까지 내용이 확인되어서 확정된 그 계정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고 만약 그 결산 기말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요 금액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급금을 개인 회사 우리 법인 회사를 대표이사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 법인의 재산은 반드시 법인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그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그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자금 유출로 보고 회계나 그 법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배임이나 횡령이 과연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면 배임이라고 하면 타인의 사무 처리를 하는 자가 업무를 위해서 임무를 위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배임과 횡령 모두 대표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뭐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뭐 법인의 어떤 이익을 본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경우에 모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만약 실제로 이 배임과 횡령에 적용이 되는 그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또는 실제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에 그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실제 판례에서도 이 가지급금으로 인정됐던 금액들이 나중에 배임 횡령죄로 기소가 돼서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가 1인 법인 또는 1인 대표이사 또는 1인 주주로 운영하는 마치 개인 사업자처럼 운영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을 대표이사가 실제로 개인의 자산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대표이사는 내가 설립한 회사고 내가 운영해서 내가 버는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쓴다고 무슨 죄가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판례에서는 1인 주주고 1인 대표이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 배임이나 횡령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대표이사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자 경우에는 숙지를 하셔야 되고 법인의 어떤 자금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또는 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으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반드시 필수적인 소득 처분을 통해서 소득을 가져가셔야지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창업자를 위한 세법 상법의 모든 것, 그 세 번째 시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과연 형법상 어떤 범죄 행위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나중에 형법 문제뿐만 아니고 세법상으로도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